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6월 1일에 용산 청파동에 있는 토지에 입찰을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지분 토지 1.4평입니다. 얼마 안 되죠? 하지만 작은 땅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만 해도 7,600 정도에 되어 있네요. 최저가는 4,800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이고요.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꼭 읽어봐 주시고요. 책 구매 후 발품불패 카페에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옥션 1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상당의 혜택이에요. 책도 읽어보시고 스피드옥션도 무료로 이용을 해보세요. 자, 한번 물건 현황과 토지 이용 계획 볼게요. 이렇게 생긴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고, 지분 매각이고, 또 제시의 건물,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땅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 평가액이 5,3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상 제시의 건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찰 시 확인 요함. 가격 시점이 2년 전에 감정을 했었었네요. 지금 시세와는 또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세를 잘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토지 위에 선진기계라는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명세서 요약상 보니까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가 있네요. 나한테 인수되는 어떤 권리가 있는 물건은 입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을구 1번의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이건 뭐냐? 바로 옆이 철도예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다 구분지상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철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함에 있어서 크게 제약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의사항 이런 것들 뭐 뻔한 이야기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제땅 위에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분에게 부당이득이라든지 또는 지료를 청구해서 월세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딱히 없어요. 물건 사진입니다. 주변이 어때요? 딱 봐도 낡아 보이죠?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는 건뭘 의미하죠? 언젠가는 새로워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또 지하철이 있는 지방 쪽에 낙후된 어떤 지역의 이런 짜투리 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입지를 볼게요. 우선 숙대입구역 4호선이죠. 432m. 역세권이죠. 1호선 남영역과는 더 가까워요. 147m 거리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울역이 또 있죠. 서울역까지는 1.2km인데 뭐 걸어다닐만 하죠. 운동 삼아. 그리고 앞으로 서울역 주변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얼마 전에도 개발 계획이 떴습니다. 이렇게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 뭐 호텔,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13년간 표류했던 게 드디어 확정이 돼서 본계도에 올랐습니다. 방치됐던 유후 철도 부지에 최고 40층 높이의 5개동 복합단지, 이제 호텔이라든지 판매 업무시설 700세대 오피스텔이 들어서고요. 또 보행로, 공원 등 공공기반 시설 확충하고 22년에 착공해서 26년 준공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뭐 3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서울역 주변 청파동에 두 개의 물건을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청파동 1가에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2020년 8월 1일 날 하나 매입을 했었고요. 또 올해 1월 29일 날또한 채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두 개의 물건을 왜 매입을 했냐? 이거는 경매로 받은 거 아닙니다.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어요. 청파동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신축 빌라들도 있기는 한데 오르막길이 또 심한 곳들도 있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청파동은 낙후돼 있고 또 주변은 계속 좋아지고 또 지금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또 불고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청파동도 분명히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는 10년 이후를 보고 매입을 한 거거든요. 용산에 있는 땅 없어지지 않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땅값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보유한다라는 개념으로 빌라 두 채를 매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좋죠. 용산에 새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가진 두 개의 물건 중에서 한 곳이 서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삐까뻔쩍하죠. 그리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67% 동의율까지 9건의 동의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 28일 기준으로 67%까지 9건의 동의서만 남겨두고 있고 현재는 64%. 정비구역 지정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 신축 빌라를 짓는 업자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활동을 못하겠죠. 신축이 생기면 노후도도 깎아먹고 또한 조합원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또 동의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9건의 동의서 빨리 거쳐져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힘을 합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날까지 사업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건은 이제 청파동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라고 또 카페가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었다가 이제 탈락을 하고 지금 2차로 또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할지 아니면 민간재개발로 선회를 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그 추진준비위원회의 몇몇 분들이 청파동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한번 소유자들을 볼게요. 3분의 1씩 되어 있고 3명 중에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던 건데 또 한 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은 우선 매수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 것 같지는 않고 한 분이 문제인데 그분이 우선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선 매수는 절대 안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 제 지인분들과 함께 입찰을 했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5명이 입찰을 했네요. 낙찰가는 4,850만원이네요. 5명 중에서 저는 몇 등 했을까요? 네,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하지만 노시죠? 공유자 우선 매수로 또 원래 소유하고 있던 공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버렸습니다. 아, 공유자 우선 매수 안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 연속으로 두 개의 물건 모두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로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